안녕하세요. 선이 오수선입니다. 올해도 선이 오수선 집에는 호야꽃이 주렁주렁 만발했어요. 작년보다 호야꽃이 올해는 15일 정도 늦게 피었어요. 작년 가을에 호야꽃이 다 지고 난후 호야꽃이 너무 지쳐 있어서 50개가 넘는 호야꽃을 6개월 동안 피니까 얘도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물에 타서 듬뿍 주고 알맹이 비료도 얹어주고 했더니 올 봄에는 유난히도 새순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 봄에 3월에 제가 용토로 간편 분갈이도 하면서 깻묵거름을 3군데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러는지 새순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분갈이 하고 나서는 또 물도 흠뻑 줘야 해요. 겨울 내내 물을 안 줬기 때문에 이제 봄에 꽃을 피우려면 꽃 피기 전에 물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전 우유통 큰 통으로 두 통을 주는데 물비료를 약간 희석을 해서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화분도 저는 대형 화분이에요. 그래서 거름도 좋고 하니까 호야 줄기 몇개안 되는 데서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주는 거예요. 호야 줄기 하나에서 꽃대가 7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집 호야는 거름을 주는 만큼 꽃도 많이 피워주는 것 같아요. 저는 1년에 한 두세 번 간편 분갈이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호야가 6개월 동안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물에 저기 영양제도 좀 희석해서 줘야 되고 관리가 좀잘 되다 보니까 꽃대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호야꽃은 원래 꽃 피우기가 좀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호야꽃 키우는 게 제일 쉬워요. 지금 올 봄에 새순이 나온 것이 지금 두 개가 이제 길게 나왔는데 하나는 68cm 정도 나왔고 하나는 63cm가 지금 나왔어요. 제가 작년에 영상 올릴 때 1년에 1m 정도 자란다 그랬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길게 새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름이 좋다 보니까 줄기 자태도 엄청 굵으면서 실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줄기에서 지금 꽃대가 이제 세 줄기에 이제 꽃대가 하나씩 나오고 있답니다. 호야 꽃대를 잘 관리를 해서 이 호야 나무에서 제가 호야 꽃대 백송이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백송이를 이제 만들려면 한몇년더 관리를 잘해서 지금 작년에 55송이었는데 거기에서 한 10송이 정도 제가 잘라서 물에 담가놨는데 깨어날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10년 넘다 보니까 줄기 하나가 말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르기 전에 잘라서 물에 담가놨는데 아직까지는 그대로 멈춰 있어요. 호야 꽃대가. 호야는 정말 비를 맞추면 이게 새순이 자라는 속도가 보여요. 근데 지금 얘는 너무 커서 천장에다 이렇게 매달아 놔갖고 비를 맞힐 수가 없어갖고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1년에 한 두세 번
분무기로 전체 한번 물을 다 뿌려준답니다. 호야한테는 비가 보약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심은 호야들 이번에 비가 와서 비를 몇 번 맞췄더니 새순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역시 호야한테는 비가 보약. 호야 키우시는 분들 비 올 때 비 좀 맞춰주세요. 호야 꽃을 많이 볼 수 있어요.